우리 사건으로 해서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 중에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르는 파스. 평소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파스 붙이면 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아프잖아요. 힘들고 바르기만 하면은 그 관절 쪽에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제가 낚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허리라든지 이목 부위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아파요. 그다음에 땡기다 보면 이 팔목이 많이 아픈데 초록잎 홍합 크림 제가 들고 댕기면서 수시로 바릅니다. 목, 허리 이쪽 그팔 상당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시다시피 이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좋아요. 수원대 생명공학과하고 벤스랩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자극적인 온열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일시적으로 안 아픈 것처럼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효과가 있고 그렇다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가지 그 특허 성분으로 피부까지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피부가 바르고 나면 보들보들하다 이런 거그 상품 사용하고 난그 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지요. 제품 구매할 때 샘플도 같이 보내주시는데요. 효과가 없으면 100%그 환불해 준대요. 이건 자신 있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또 우리 사건의뢰 구독자님들한테 추가 할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사은품도 증정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스랩 초록잎 홍합 크림 요거 믿고 구매해도 괜찮다고 권장해 드립니다. 알아야 이긴다. 황혼사기 소송. 네, 뭐 황혼사기라고 그래서 아, 이거 신은숙 변호사 거좀 참조했네? 네, 신 변호사님 저하고 TV 나갔었는데 그좀다말 못한 게 있어서 제가 유형별로 좀 말씀. 신은숙 변호사하고 내 방송 많이 했지? 네, 좋으셔요. 네. 그 돌돌돌돌 하면서 그냥 시원시원해 그냥. 시원 너무 시원하시죠? 신은숙 변호사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술못 먹고 있네. 그래서요. 네. 그래요. 오늘 저 황혼사기 소송 관련돼서 연건영 교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뭐. 예. 네. 교수님, 그 황혼 사기는 아시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중앙경찰학교에서 거의 만든 용어죠. 네, 왜 그러냐면 그때 교수님 들어가실 때, 제가 알기로 이제 야전에서 진짜 수사하셨는데 이제 석사 박사 가신 분들 이렇게 모셔갖고 그게 한 20년 됐네요, 벌써. 그래서 옛날에는 간부나 또는 이제 수사 전문요원들만 이제 수사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교수님 아시겠지만 엄청난 숫자의 수사과 교수님들이 많이 유입이 되셔갖고 과목을 강화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도 좀 그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최근에 경찰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는 게그 교수님 옛날에는 이제 처벌하는 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처벌하는 사법 영역에서 최근에는 도움을 주는 사법 영역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경찰이 이쪽으로 참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복지 기능을 강화한 사법제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난으로 빠지거나 어려움으로 빠지는 걸 막는 거다. 이래서 이제 경찰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이 최근에 실버사기 수사팀이라고 따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 실버사기 관련된 그 사범들만 집중적으로 그 공략을 하시는 형사들이 있으시대요. 지방청불도 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버사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하고 특히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교수님 연배에 대한 선배님들도 댓글을 보면 좀 많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좀 도움이 되시라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교수님 그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가 실버 기간에도 많대요. 노인들이 네. 그러니까 교수님 노인은 아니시지만 7, 80대 아니 선배님들은 이제 노인의 개념이 지금 65세로 돼 있잖아 법상으로는. 네, 맞아요. 근데 이걸 7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65세를 노인으로 산정해서 지하철 공짜
네. 뭐 각종 네. 그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게 65세 기준인데 네. 그거를 70세로 5년을 업 시켜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이제 각종 복지 공짜 복지가 이게 또 문제 될 거예요. 근데 그러네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견이에요.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은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70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럴 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금 우리 방송에서 몇 번째 하는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 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욕도 엄청나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1970년대 전후에서 그 일본에서는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 공짜 전철 노인분들 안 타요. 아 그래요, 그게. 젊은 친구들 나가서 일하라고 전철 출퇴근할 때 네. 그들 출퇴근하는데 편하게 좀 앉아가라고 젊은 애들 우리 애들. 아. 어? 그 저 공짜로 그 집에서 특별한 일 없는 분들이 꼭 그 러시아워 시간에 전철 타가지고 러시아워 가중시키는 거는 옳지 않다.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한 노인회 비슷하게 일본 노인회겠죠. 네. 거기에서 슬로건 내세우고 해서 그 해서 거의 안 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 정말 내가 이제 1호선만 이용하네. 1호선. 1호선이 왜 막 1호선이 이제 도봉산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가면 수락산 있고 이제 그 더 안쪽으로 가면 이제 소요산이 있고 소요산 그렇잖아요. 있죠.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러시아워 시간에 그냥 그 산에 가시는 하고 물론 잠 없으시니까 아침 식사하고 바로 산에 가는 거 내 충분히 이해해요. 전부 다 뭐 우리 나이 돼가지고 퇴직하고 특별히 할 일 없으면 전부 다 도봉산 다람쥐 소요산 다람쥐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해.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뭐 그건 좋은데 네. 그 시간은 피할 수 있잖아. 저좀 피할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등산 장비 뒤에다가 메고 그 저 뭐 쌍지팽이 딱 짚고 서 있으면 그 서 있는 공간이 3인분이에요. 3인분. 그렇게 그 러시아 시간에 그 예. 일하러 가는 우리 젊은 저 사람들 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가야잖아. 한가로운 공간에서. 네, 네. 그래서 좀 그거는 강요해서 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해주면 어떨까 하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교수님 어차피 그건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게 교수님 세대 이제 50년대생만 하더라도 58년 개띠부터가 92만 명 태어났거든요. 그렇다며. 예, 그러니까 57년까지는 80만 명 되고 58 개띠부터 92만 명, 94만 8천 명, 그다음에 100만 명. 60년생이 60년생 100만 명이거든요. 그리고 61년생부터 69년생까지가 교수님 평균 몇만 명 태어났을 것 같아요? 30만 명 내외래매. 아니, 61년부터 69까지. 아. 6일 6이? 네, 6일부터 69까지예요. 69년. 69까지? 네. 그래도 한 5천만 명 아니에요. 매년 평균이요. 매년 평균. 네. 95만 명 태어났어요. 합쳐서? 매년 평균. 61년생 95, 62년생. 오, 그거 많이 태어났네. 그러니까 교수님 세대하고는 잽도 안 돼. 10만 명 더 많다 보시면 돼요. 오, 밀레니엄 세대는요? 네. 그래서 지금 6일부터 69가 이제 노인돼서 나타날 거거든요. 조만간요.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60년생이 교수님 2025년에 65세 되잖아요. 그럼 그 2026년부터 61년생이 95만 명씩 태어나셨고요. 폭발적인 일. 살아있는 상태로 88만 명이 나타나요. 노인으로요. 그러면 10년이면 880만 명의 노인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감당이 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기 범죄에 있어서도 이들이 경제 주도 세력으로 계속 이어져 갈 거라는 얘기예요, 교수님. 저희 세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겠지. 당연하지. 저 노동력 자체가 그들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버 사기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는 얘기고 작년 사기라고 좀 용어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 작년. 작년이죠. 청작년이라 했을 때. 야, 이제 작년? 65세까지는 지금 현재는 작년이야. 나는 아직 작년이거든. 네. 이제 조만간 노년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슬프겠지만 그래서 70으로 올라가면 노년이 좀 더뎌지겠죠. 네. 그래서 교수님 뭐 독일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가봤죠. 가보면 그 베이커리하고 이런 경제 활동하는데 70, 80대 어르신들 많이 보셨죠. 아, 엄청 많죠. 진짜 많이 보셨죠. 아, 일본만 가도 그렇잖아요. 일본만 가도 골프장에서 개대해 주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전부. 네. 그래서 치다 보면 할머니 없어지셨어. 치다 보면 할머니 어디 가셨지? 개대하신 할머니는 네. 조금 있으면 저기서 엉거주춤 오시는데 힘드셔. 소변 보고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퇴자의 어떤 그 범죄 개념으로 보지 말고 실제 경제 활동하는 20, 30, 40대, 50대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버 사기는 말이 이렇지만 이렇다고 보고요. 특히 작년 사기 좋아.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 작년 사기 같은 경우에 교수님도 용어 자꾸 써주시면 이게 되잖아요 저희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노년기라고 지금 현재 얘기한 자우전 65세 넘어가셨을 때 자살을 하시는 왜? 경우가 없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잔존 수명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자살을 시도하거나 시행하는 경우에 그 이유에 가장 큰 게 뭘 것 같으세요, 교수님? 빈곤이겠지, 경제적 빈곤. 빈곤이라고 보는 아닌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관계 단절이래요, 교수님. 관계 단절. 네. 딱 이제 끝나고 나와서. 31%나 된대요. 아, 그게 더 세네.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바빠지셨잖아요, 은퇴하시고서는. 근데 그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이전에는 직장 뭐 후배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특히 이제 자녀하고 관계 단절이 좀 심화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기범들이 이 관계 단절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에, 거기를 자극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자산은 뭐 한 1, 2억 정도 쓸 수 있는 집 말고요. 가용 뭐 그러니까 동산이겠죠, 교수님. 현금자성 자산을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 어르신들이. 뭐 어려운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또 저소득층으로 있으시더라도 현금 복지가 최근에 교수님 많이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계비 지원이 된다든가 돈은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뜯어먹기가 너무 좋다는 얘기죠. 너무 새끼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단절자에 대한 관계성 중심의 사기라고 저희가 용어를 써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사회적 단절. 결국은 약한 고리 치고 들어가는 거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아, 관계 단절이 자살 요인 중에 제일 높다. 네. 그다음이 경제적 빈곤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교수님 경제적 빈곤이신 분들은 사기에는 일단은 좀 피해자로서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은 있으시고 연금 정도 소득 나오시고 그러니까 상위 50% 정도에 되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전체 100명 중에 50명 정도는 자기 먹고 사는 건 어느 정도 되시는데 문제는 이제 자손들하고 연결이 안 된다던가 심지어는 교수님 저기 그 생전 증여가 문제가 되더만요. 그러니까 돌아가시 아 그러니까 사전 저 그러니까 사전 증여. 생중 증여죠.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안에 증여한 게 이게 또 사기범들한테 이게 이유가 되더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지? 그러니까 반 정도는 주신대요. 왜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많이 무니까 반 정도 주고 반은 내가 갖고 있다가 생활하다가 이제 가겠다. 네, 예, 그 정도 주는데 반만 받아도 안면 가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불효죄 만들어진다. 왜 그럼 저 집은 어차피 아버지 먹튀죠, 먹튀. 예, 그러니까 저 집은 어차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셔도 어차피 내 거야. 유류부는 내가 있으니까 내 건 되는데 M분의 1로 지금 동산은 다 받아간 거잖아요. 부동산만 안 받아간 거고 그러고서 이제 안면을 까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새끼들 저 불효죄 신설이 됐으니까. 예, 예. 그래서 교수님도 뭐 불효자 방지법이라고 저기 상속 못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자식의 공백을 갖다가 얘들이 메꿔줘. 그렇죠. 그게 사기야. 예.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교수님. 첫 번째는 배우자의 공백을 메꿔주는 식으로 해서 하는 사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식의 공백을 메꿔주는 사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경우 지금 자제분도 멀쩡하게 건실하게 잘 타시고 계시고 지금 사모님도 건강하시고 어쨌든 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범 입장에서는 교수님은 되게 어려운 상대라는 얘기죠. 나를 걸으려고 그러면 가지. 아니 교수님이 지금 신문을 떠나서 네, 그냥 일반 직장에서 은퇴하신 60대 초반의 아저씨라고 놓고 봤을 때 근데 의외로 있잖아. 네. 수사관들이 많아. 많이 당해요. 왕년의 수사관들이 네. 옛날 생각만 하고 내가 판단한 건 옳아 하고 그냥 그 끌려갔다가 홀랑 털려가지고 거지돼서 그냥 시골 내려가서 속된 말로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 저 아파트 저도 보안 아 저기 뭐죠 학교 강의 갔다가 보안관으로 만난 그 아는 그 선배 가부님도 계셨어요. 그 봐요. 네. 다 날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원인부터 교수님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까 제가 죽음에 대해서도 얘기했다시피 친구들 자꾸 죽어나가고 주변에 연락 끊기고 막 이런 사람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그 친구들도 없는 데다가 마지막으로 내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나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도 한 번 먼저 가시고 자식들도 끊어지고. 없으면 없다고 연락 안 하고 참 이게 웃겨요. 줬더니 단절되고. 예, 줬으면 줬다고 또 연락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혜로우신 지금 60년대생이나 50년대 후반 선배님들은 요즘에 살아계시면서 증여를 안 해주신대잖아요. 안 해줘. 안 해줘. 계시지 않으세요? 주면 안 돼. 예, 네, 아예 그게 원칙이 서 있으시죠. 아, 요즘에는 많이 퍼졌잖아. 네. 미리 안 줘요. 예. 네. 근데 이제 55년생 이전 선배님들은 그런 보수적 관념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빨리 줘야 된다. 애들이 힘든데. 이렇게 주시다가 끊기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끊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고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있으신 선배님 중에 가장 많이 당하시는 게 교수님 이 페이지에 나오는 그 재혼빙자 사기입니다. 그렇지. 돈은 있는데 네. 아내는 없고 네. 자식 새끼들은 단절돼 있고 아 네. 그래 와서 속된 말로 등이라도 긁어줄 사람 필요해. 네. 이래가지고 이제 재혼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 이것도 제가 이건 연구를 했어요. 제가 논문 쓰나 연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그 타겟을 지목을 할까요, 교수님? 그 우선 금전적인 걸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사기범들이. 이것도 저 결혼 중매 업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어르신들은 잘 안 들어가셔요, 거기는요. 그러면 그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무서워 가지고 콜라텍에서 만나시나? 아, 그것도 안 가죠, 이 사람들은. 안 가셔? 예, 돈 있는 분은 안 가요. 그러면 재투자 뭐 이런 거 쪽으로 달라붙나?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어떻게 하냐면 일단 그 지역에요. 그 공인중개사를 노리더라고요. 제가 사례로 공인중개사? 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공격 대상이 아니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요.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들 중에서 좀 바쁘신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알바 같은 거 공고 때리면 거기를 50대나 40대 후반 여자분이요. 알바로 간대요. 저기 전화 받는 거 알바 필요하시다며요. 그러면 아, 여성분들을 네네 이게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와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선생님은 이제 그 지역에 막 재개발하고 복잡하니까 현장 가야 되잖아요. 막 가야 되니까 그럼 전화만 받아요. 이러고 이제 200만 원짜리 여성분 하나 이제 사원으로 드리는 거죠. 행정 직원으로. 그럼 거기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아침에 9시 출근해갖고 저녁 6~7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정보가 막 도는 거예요. 그렇지.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컨트롤 되겠지. 네. 어떤 빌딩에 누가 주인이다. 그걸 다 알지. 교수님 아시겠지만 의정부에도 그 5~60억대 되는 빌딩 부자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누군지는 길 가는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그들은 알지. 그들은 알죠. 네, 그들이 알다 보니까 그걸 아는 과정에서 소스를 파악을 해갖고 거기서도 다 정보가 돈대요. 야, 그 저 건물주 그 아저씨 저번에 산악회 보니까 거기 나오더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개사 사무실 앉아서 노닥거리는 정보 있잖아요. 할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아, 최고 정보예요. 거기다 뭐. 근데 그러면 그 여자를 이용하면 그 여자도 공범 되는 거 아니요? 아니 그 여자는 꽃뱀을 하려고 그러니까 재혼빙자 사기하려고 잠입을 한 거라니까요. 아예 작정하고 그 네. 직업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몇 번이 한다는 거야? 됐어요. 네. 와, 그것도 심각하네. 예, 그래서 들어가서 또 인물도 괜찮잖아요. 거기다 또 차 타주고 하니까 지역에 또 괜찮은 분들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공인중개사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공인이다가 중개라는 자체가 약간 투명성이 있는 거잖아요. 요즘에 또 수수료 막 등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건물주가 와서 임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만나갖고 눈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눈을 맞는 게 아니라 지가 눈을 맞추겠지, 여자가. 근데 예쁘고 잘하니까 이제 뭐 거기다 또 사장님이 한 6개월 정도 일하면 믿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시킬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하다가 술 한 번 먹다 오라버니 되고 오빠 되고 뭐 이런 방법도 있었어요. 제가 분석한 사례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 요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거기 이제 공인중개사 있는 쪽에 그쪽하고 이제 무슨 뭐 지역에 무슨 그 이사를 가서요. 그 지역에서 일단 그 지역에 근거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돈이 있는 자산가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그 집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러면 믿질 않는데요. 그 정도 돈이 생기면 주거가 분명히 해야 되는구만. 네. 그 주거가 그 어디 우리 동네 사람이야. 이게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구나. 네. 원룸이라도 정확히 잡아놓은 다음에 이 어르신들 만나가지고 이제 만나는 그 장소 있잖아요. 뭐 게이트볼장이든 아니면 뭐 골프 인도어 있잖아요. 연습장이든 거기서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냐? 이제 내가 오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 오빠랑 나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난 오빠는 되게 좋아. 그러면 이미 자녀들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되고 건물은 좀 자산은 좀 있고요.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재혼을 하진 않아요, 교수님. 왜 재혼했다가 잘못하면 자손들한테 소송 들어오고 막 그 아시잖아요. 그 남편하고 혼인신고 얼마 안 한데도 재산 막 처분하면 이게 사기로 몰려갖고 잡혀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교수님 말씀하신 건 100%예요. 왜냐, 갑자기 얘기하는 거 여보, 저기 우리 아들이 지금 뭐 어디 지금 외국에서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300만 꿔주면 안 될까? 이런데요. 그런 식이야. 그럼 300 줘요? 갚겠죠, 교수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4, 5개월 지나면서부터 돈을 이제 계속 야금야금 빼가는 거예요. 뭐 1,000만 원짜리 뭐 시계도 받고 뭐 차도 받고 이렇게 다 뜯어가는 거죠. 문제는 교수님, 이게요,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나중에 아프거나 뭐 혹시 뭐 돌아가신 상황이 돼서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수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소송을 해도요? 안 돼, 그거. 안 되죠.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저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돈 거래를 하려면 현금 보관증 쓰레니까 차용증 네. 써야 돼요. 안 네. 쓰면 이거 준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할 말 없어요. 그럼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빼내는 거예요. 네, 야금야금. 예. 네. 네. 근데 그게 가랑비에 옷 젖는 정도가 아니고 가랑비에 진짜 저 완전히 저기 말려 죽는 거예요 그냥. 아휴, 그게 재혼 빙자 사기. 네. 근데 네. 이제 교수님 말은 그렇지만 재혼은 아니라. 아니란 얘기죠. 빙자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러다가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어르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되면 이때 이렇게 될 것 같다 싶으시면 그때 이제 혼인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장기전으로 갈 때 교수님도 아마 수사하신 경우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 해버리고 혼인신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합법적인 방식으로 배우자한테 이 명의를 다 넘긴다 이런 식의 공증을 받아갖고요. 이걸 다 처리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증을 너무 완벽하게 받아놨고요. 또 어르신이 가셔갖고 유언장부터 작성을 다 자필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모른대요. 자녀들은요, 돌아가시 전까지 명의가 넘어간지 무관심하니까 그렇지. 예. 그래갖고 이제 신고를 하거나 뭐 사기로 한다면 교수님 뭐 아시겠지만 경찰에서는 이거는 뭐 자기 의도대로 한 거라 안 됩니다. 그냥 기각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넘어간 거에 대해서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게 최근에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그 어르신들 중에요. 특히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재혼빙자 사기가 거의 없으시대요. 그렇지. 그렇겠죠. 희한하더만요. 거의 없어요. 살을 찾으려도. 근데 저도 남자지만 좀 창피한 얘기인데 아저씨들 같은 경우는 그 배우자가 없는 고독을 그 수습을 못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20세 이상 정도 더 어린 여성들이 접근하는 경우에 그냥 말려갖고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변호사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이 자손들이 몰래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거 찾을 방법이 없냐. 근데 유언 공증부터 해갖고 뭐 다 이전하는 절차는 다 밟아놨기 때문에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없다. 이게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턴으로 연구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획인데?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산악회가 좀 많고요, 교수님. 그리고 최근에는 또 젊으신 건강한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 동호회들 동호회 많... 동호회. 깜짝 놀랐어요. 자전거 동호회에서도 엮이는 경우가 많대네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매가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자전거가 타이트하잖아. 약간 성적으로 유혹하는데 그렇게 그게 좀 좋다고 그러네요. 많았어요. 자전거 동호회 사건은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많았어요, 교수님. 네. 그것도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교수님. 네. 꽤 많았어요. 그런 사건은 꽤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호감을 요구한, 저기 만든 다음에 이제 돈을 야금야금 뺏어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아, 이 사람, 자녀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혼인신고를 하고, 그 다음 재산을 다 빼넘기는 식으로. 근데 교수님 더 악질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 명의를 이전하기 어려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수님? 수사관 입장에서 보시면. 명의를. 결혼했어요. 재혼신고를 했고요. 그럼 차용증 쓰면 되지. 그러니까 재혼을 했는데 그 남편 있잖아요 지금 예, 그 호구죠. 호구 남편 돈을 다 뺏어가고 싶은데 재산이 뭐 이렇게 넘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얘기도 안 해주고 이럴 때 제일 많이 하는 법이 뭘까요, 교수님? 티가 날 것 같고 그러면 야금야금 빼는데 재산을 통으로 뺏어오려면 네. 그럼 유언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대출을 빼요. 네. 그래가지고 대출 빼서 대출을 네, 챙기는 거예요. 전체 조직이 구성. 아, 현금화 시키는 방법. 네. 그래서 이거는 티가 안 나잖아요. 소유권 이전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설정만 하면 되니까 금융권에. 근데 금융기관에 있는 매니저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인감증명 있잖아요. 다 대출로 해갖고 최대한 빼고 이자만 야금야금 넣다가 날라버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고소하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자식들이 오면 정신 차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소송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드렸다시피 만만치가 않아요, 찾는 게.
또 민사잖아요, 교수님. 형사가 아니고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과정에서 그 제가 면담한 수사관은 자기가 한 사건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1, 2년 내에 화병으로 돌아가신대요. 그렇겠지. 배신감이 1번일 테니까. 네. 내가 너를 그렇게 믿었는데 결국 네가 사기꾼이었어? 네. 이거에 할아버지들이 벗간다니까. 거기다 또 이제 자녀들이 그 돌아가신 데 이유가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을 한대요. 그렇지. 안팎으로 달리는 그게 더 화가 나가지고 골골 실은마다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뭐냐면 이 수사관 저한테 인터뷰한 분이 뭐냐면 아니 본인이 벌어서 본인이 일군 건데 날리는 것도 본인 책임이고 근데 자식들한테 면박 봐도 그렇다며요 웃기는 새끼들이 장난 아니래요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쥐잡듯이 잡으려고 저 그런 놈들 있어 나도 그런 사건 해봤거든 그랬어요. 와가지고 막 지 아버지를 막 죽일 듯이 해가지고 내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막 욕한 적도 있어요. 아,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신 건데. 아버지가 사기 당해갖고 이제 그거 맞아요. 그 저 염 교수 얘기한 것처럼 골프장 그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살살 그 노인네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심심풀이 고스톱시 자고 해가지고 타짜 갖다 놓고 돈 빼서 한 9억인가 빼먹은 사건이 있었어요. 9억이나요? 네, 80억은 노인네한테. 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하고 결국 그거는 이제 사기 도박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구속을 시켰는데 일당을 여자를. 네, 네. 그런데 아들 놈이 오더니 그냥 자기 아버지를 그냥 뭐 쥐잡듯 하더라고. 아유 어떻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좀 우리 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당신이 죽어라고 어려서 저 젊어서부터 그 읽어가지고. 벌어놓은 재산인데 물론 뭐 그걸 그 외로움 때문에 여자한테 뺏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비난의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자식 놈이 와서 더더군다나 아버지를 쥐잡듯이 잡는 거는 그건 도리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그 한쪽으로 불러내가지고 이 새끼 나쁜 새끼라고 내 대놓고 그랬어요. 아주 입에 아유,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의 새끼라고 이 새끼 이거.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네 아버지도 네 아버지가 처분해가지고 지금 그 소송하고 자꾸 그러는데 네가 와서 아버지 쥐잡듯이 하냐고. 아유 어떻게. 평소에 자식아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뺀질나게 드나다면서 아버지 관리 좀 하지 새끼야. 아 그 연락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던 새끼가 이제 사기당했다고 가니까 쫓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 그 나하고 맥살 대비도 한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유 안타깝네. 그거 염 교수 말이 딱 맞아요. 예. 자식들이 와서 면박 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대요. 맞아요. 화병 아프셔가지고 급전직하로 그냥 그 건강이 안 맞아, 좋아지다가 맞아. 왜 그럼 재혼까지 하실 정도면 건강함은 어느 정도 있으시니까는 여자친구도 사귀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순식간에 팍싹 늙으셔가지고 노인들은 그렇다니까. 금방 가신대요. 그래갖고 그게 제일 그 수사관들이 면접할 때 안타깝다고 그러고요. 정확한 얘기. 그다음에 교수님 하나 더 첨언하면 진짜 이거 정말 교수님 상담을 초월하는데 자녀가요 꽃뱀을 일부러 붙여갖고 아버지 재산을 빼갖고요. 그런 쓰레기도 있어요. 그래갖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꽃뱀도 일부 가져가고요. 자녀들도 나눠갖고요. 나눠. 왜 아버지가 자식 새끼들이 하도 개판을 치니까 안 주는구만. 아예 선언을 했대요. 선언해갖고 내가 죽으면 내가 유언장 좀 짱 많았거든. 내가 죽으면 너네 유류분만 줄 거고 유류분 줘야 되잖아요. 나머지 50%는 전부 다 내가 사회복지 이런 데 기부할게 이래버렸대요. 그러니까 짜고 이제 미리 빼먹는 거야. 근데 이제 교수님 버전하고 제 버전하고 틀린 게 교수님 버전은 주로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뭐 집을 팔고 이런 버전이시고 전 사기 버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쪽 버전은 어떻게 된 거냐? 아 이걸 어떻게 아버지 돈을 다 빼내지? 이거 딴 데 준다는데 이걸 미리 빼야 되는데 이러다가 꽃뱀을 붙여.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알았던 이제 그 사기범 사기 전과 십몇 범짜리 누나가 있었는데 되게 이쁜가 봐요. 그래서 그 누나한테 술 먹다 고민을 얘기한 거죠. 얘도 양아치니까 그 사회 아는 누나도 양아치녀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데 그랬더니 그 이제 양아치녀가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 네 아빠한테 붙을게. 붙어서 같이 이렇게 빼가지고 넘겨받아갖고 다 이렇게 퉁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실제로 이게 아버지가 너무 열이 받으셔가지고 이게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했는데 처벌은 받았어요.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설계한 게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들하고 또 다른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아버지도 역시 마찬가지 그 사건도 사건이 전모가 밝혀지고 났더니 아 우리 아들이 내 돈을 빼앗으려고 여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6개월 만에 돌아가신 사건도 있어요. 화병 때문에. 얼마나 분하며. 저 같으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고령화 시대 상황이긴 하지만 교수님 저기 여기서 하나 좀 제언을 하는 게요. 그 공익적 사업으로 교수님 그 은퇴하시고 나서 어르신들이 재산 관리가 잘 안 되신다면 이걸 갖다가 관리해 주는 뭐 재단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뭐라 그러죠? 관선 그 관리인 있잖아요. 재산 관리. 아니 은행에도 재산 관리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아 있는데 교수님 이게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이제 제 개인적으로. 네, 그게 이 사람들이 재산과 관련해서는 타인한테 가능하면 맡기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시면 또 적정한 정도의 재산이 있으시면 네. 그 각 금융기관에도 그 재산 관리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네, 네. 본인이 주거래은행 쪽에다가 부탁해서 재산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보이스피싱은 저희가 많이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다 들러붙어갖고 뜯어먹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재혼 빙자 있고 또.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 그 차용을 빙자한 사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거가 딱 맞아요. 차용증만 제대로 쓰면 돼요. 맞아요. 차용증만 제대로 쓰면 되는데 이 아시겠지만 그 채무자 있잖아요. 빌려가는 사람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갖고 내가 지금 현재 내 명의로 뭘 못하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좀 차용증 쓰자. 이러면 교수님 이게 효력이 없다며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거는 차용증을 쓴 사람한테 책임을 따져야지. 근데 그렇게 쓰신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그거 절대 안 돼요. 계좌이체도 당사자한테 안 하고. 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 그 쓰긴 쓰는데 그 확정일자를 반드시 써야 된다며요. 반환할 수 있는 날짜를요. 언제까지? 예. 네, 근데 그걸 안 쓰시는 경우도 있나 봐요. 이게 그냥 얼마만 빌려갑니다 하는 현금 보관증만 쓰고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하는 걸 빼는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법적 조치할 때 좀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가급적이면 자필로 써야 되는데 이거 컴퓨터로 다 출력해서 뭐 사인만 하는 경우 뭐 이것도 시비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돈 빌려줄 때 그 특히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교수님 말씀 일맥상통한 게 뭐냐면 소액은 줄라면 아예 줘버리지 받으려고 그러면, 생각하면 그러면. 화딱지 나니까 그렇고 그리고 저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돈이면 빌려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용증 같이 쓰면서요 투자약정서로 이렇게 하는 그럼 투자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투자약정서로 이걸 작성을 하는데 잘 모르시니까 그냥 돈만 쓰고 주민번호 쓰고 투자약정서 얼마 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난 빌려주는 거지 투자하고 교수님 법상으로 민법상 되게 완전히 틀리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투자라는 거는 이득도 같이 보고 손해도 같이 본다는 뜻이에요. 아, 투자의 개념 속에는. 네. 그럼 투자약정서를 써놓으면 아, 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망해서 뭐 더 사라졌어요 하면 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사기죄가 성립이 아예 안 돼요. 투자는. 아. 그래서 사기범들이 꼭 돈 빌려가고 난 다음에 너 나한테 투자한 거잖아. 예. 언제 네가 나 돈을 빌려줬어. 네. 투자잖아. 이렇게 뻗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약정서라는 말 자체는 돈 빌려주면 그 아예 티급받침 부서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맨 앞에 제목은 꼭 봐야 돼요. 현금보관증이라고 쓰던가 차용증이라고 쓰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르신 관련된 이게 금전대차 사기 중에요. 투자약정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어른들은 잘 모르니까. 제목을 안 봐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교수님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진술 얘기가 나 주민번호 썼고요. 교수님 이름도 썼고요. 엑스도 썼고요. 날인도 했고. 날인도 했고요. 쟤랑 나랑 저기 인감증명 떼서 다 첨부했고요. 제목은 근데 투자약정서. 근데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거기 보면 교수님 투자에 관한 뭐 협약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돼요. 그거 제목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차용증 그 작성하게 되면 네. 큰 돈이라고 판단되시면 네. 그거 가지고 와서 그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아예 거기 가서 쓰는 방법도 있죠. 거기 가서 쓰고 공증해 버리면 변호사한테 네. 그 비용도 네. 한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내일 거예요. 네. 그 아예 공증 변호사가 있어요 지역마다. 그래서 공증 변호사 앞에 가가지고. 네. 아예 거기서 공증하고 차용증 쓰는 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채무자 이름하고 채무자의 주소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더라는 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어진 거 막 읽으시고 하시면서 돈 보내주시는 건 위험한 방식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현금 보관증하고 차용증하고 투자 약정서하고는 이거 완전히 천당과 지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얘기하신대 교수님 이거 할 때 꼭 자녀나 보호자 젊은 보호자가 있으면 대동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혼자 가서 결정하면 안 되니까 이걸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그 부동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좀 말씀드리는 게 교수님 그 등기부등본 확인 다 하시잖아요. 하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어르신들 관련해서 이게 계약서 체결을 할 때 교수님 되게 웃기더만요. 가계약 있잖아요. 가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중도금 있잖아요. 1차, 2차, 3차 보통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기칠 때 애들이 그 2차 있잖아요. 중도금을 놓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압류를 딴 데서 들어오게 하던가 또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계약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상 깨끗했다가 이제 중도금까지 넘어가고 나서 등기부등본이 지저분해지는 사례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을 뺐다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어르신 관련돼서 이런 부동산 거래하실 때 있잖아요. 원칙으로 하는 게 돈 줄 때마다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전날 확인해라. 또는 한 시간 전에라도 확인해라. 이게 요즘 원칙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 그 회차마다 네. 등기부등본을 그때그때 확인해라. 예. 네, 그러니까 돈 주기 전에 얘기죠. 그러니까 계약금 주기 전에도 등기부등본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1차 중도금 주기 전에도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요. 좀 귀찮아도. 네, 귀찮아도. 근데 이게 실제로 조사해 보면 85% 이상이요 모든 회차에 대해서 등기부등본을 안 떼본대요. 그냥 처음에 한번 떼보고 마지막 잔금 주고 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데 그 과정상에서 갑자기 대출을 빼갖고 날라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장난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계 젊으신 우리 분들도 그 구독자분들 부탁드리는데. 3회든 4회든 나눠서 부동산 거래 하시잖아요. 하실 때는 무조건 돈 지급하기 직전에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이전에 등기부등본하고 바뀐 설정이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서너 번은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뛰어야 되겠네요. 85%가 안 한대요.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예. 그래서 교수님 최근에 그 저기 뭐죠 전세 등기 사기 아시 전세 사기 아시죠? 뭐 전세를 막 200개 넘게 빌라를 몇 개 해갖고 사가지고 전세 쫙 깔아놓고 나중에 할 때 설정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후순위자 돼갖고 그 젊은 분들이 1억 막 저기 8천만 원씩 못 받는 게 원대 앞에서 그런 거 많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조사를 보면은 기본 상식은 있으세요. 그래서 초기에 등기부등본 떼봐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자기가 전세금 내는 데는. 근데 이제 중도금하고 잔금 치를 때 확인을 안 하시고 사시고 한 6개월, 7개월 있다가 갑자기 압류 통지도 들어오니까 이거 내 전세금 어디 간 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중도금이나 잔금 치르기 전에 그 금융권에 돈을 뺐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데 담보물로 제공을 해버린 거예요. 제공을 해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중간이나 잔금을 치를 때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깨끗했고 나중에 계약서 넘어오고 하니까 별일이 없다 싶었는데 등기부동산에서는 등기는 등기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후순위자 있잖아요. 권리가 나중에 보장을 못 받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다 날려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젊은 선생님들도 부탁드리는데 저도 이거 참고하고 있거든요. 부동산 계약 혹시 하시게 되면 매 회차마다 수시로 뜨셔가지고 그런다고 뭐 건물이 다른 거 아니니까 어르신 대상 이제 중고거래사기 몇 가지 좀 패턴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교수님 귀농귀촌 있잖아요. 교수님 귀농귀촌 생각 있어요? 아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제일 큰 게 뭐셨어요, 교수님? 일단은 떨어지는 거고. 네. 뭐 나이 먹어 갖고 물론 떨어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 사모님하고요. 네. 근데 그래도 떨어져 살기는 좀 그렇고. 네. 그다음에 내가 감당을 못 할 것 같아. 내가 농사 뭐 가서 아예 텃밭 조금 일구고 상추 좀 심고 그거 뜯어서 먹으면서 혼자 편하게 책 서재 하나 만들어놓고 책 보고 책도 쓰고 옛날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게 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마당에 텃밭 갖다 놓고 네. 잠시만 한 눈 바르면 저 황폐한 그 어떤 그 폐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정도 이거 그 부지런해야 된다는데 그게 우리가 뭐
꿈만 먹는 얘기예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교수님 그럼 농촌 출신이세요? 태어나실 때 아니면 도심 출신이세요? 나는 농촌 농사하고는 관련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럼 더 멀겠네요, 그게. 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네. 내 생각은 그냥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용도로 그 가는 건 몰라도 네. 그 저 뚝 떨어져서 혼자 가고 농촌에서 따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작년에 교수님 그 중고 사기 거래가 몇 건 정도 일어났을 것 같아요. 다 통계 모르시잖아요. 경찰 백서 뭐 대충 얼마쯤 모이실 것 같아요. 글쎄요. 중고 거래 사기가요. 신고된 것만. 노인네들 아니면 전체 전체요. 토탈에서 전체. 그거는 연 한 그래도 한 만 건 정도 일어날 것 같아요. 12만 건 일어났어요. 12만 건. 어마어마하죠. 토탈에서. 네. 그리고 교수님 그 2019년 2020년까지 통계가 나왔잖아요. 근데 37% 증가했고요. 올해 통계가 나올 예정인데 40% 넘어갈 것 같아요. 중고 거래가 많아지니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지금 플랫폼 업자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왜 너네는 면책이냐. 1년에 12만 건이나 이게 사기가 발생했는데. 지네 어떻게 보면 사이트를 이용해서 하는 건데. 돈은 벌었잖아요. 플랫폼 사업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까지 문제가 되는 거고 최근에 그 교수님 아시겠지만 60년대생이나 50년대생 선배님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다 다룰 줄 아시거든요. 다 다룰 줄 아세요. 금융거래까지 하시기 때문에 이 선배님들이 최근에 땡땡마켓부터 해서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주 왕성한 그 사용자 중에 유저 중에 하나의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70대, 60대, 50대가요. 문제는 뭐냐.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사기를 당하는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기를 몇 번 저도 당해봤고 중고거래 몇만 원째 소액으로 당하다 보니까 딱 보면 감으로 알거든요. 아 이거 사기 같다. 얘 이 새끼 이거 물건 안 보내고 돈만 보내는 것 같다. 이 느낌이 있는데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되게 너무 쉽게 당하시는 거예요. 중고거래 사기에서. 왜 그러냐. 이 대표적인 게 교수님 그 농기계 사기인데요. 농기계 사기인데 농기계 사기 어떤 패턴을 하는지 저희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어르신이 그러니까 교수님 나이쯤 되시는 은퇴자분이 귀농귀촌을 결정하셔요. 결정하고 땅도 보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힘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내기를 허리 굽히면서 하겠어요. 맞아, 못 와, 호미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화 영농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뭐 500평짜리라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조그만 트랙터나 뭐 멀티 목적으로 쓰는 요즘에 기계들 많잖아요. 2학기부터 다 쓰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데 교수님 너무 비싸더라고요. 1억 가까이 한다며? 3천에서 1억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대. 예, 심한 거 2억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 이걸 살라고 딱 하는 순간에 너무 가격이 터무니 없는 거예요. 터무니 없으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땡땡마켓이나 또는 중고. 심지어는 교수님 그 농림부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중고거래 사이트가 있대요. 거기나 공증이 됐는데 이런 데 들어가서 기계를 보는 거죠. 그럼 보는 순간에 갑자기 한 젊은 친구가 제가 사실은 그 초청년 그 영농조합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쓰잘데기 없이 자금 지원이 많이 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산 것 같습니다. 기계를 이걸 싸게 내놓으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아버님 어머니 가져가서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가서 접촉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채팅으로 있잖아요. 채팅으로 하는데 이게 사기범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어머니 마음에 들러붙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그 뭐죠 그 저 건강식품 있잖아요. 판매하는 식으로 접근해서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님 저희 아버님 뵈니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이렇게 얘기한대요. 늘 그래 사기꾼 새끼들이 아, 노인네들한테 할 때는 제 돌아가신 소리... 아버님이 생각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서 내 아들 뻘 나이네 이렇게 엮이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님 제가 이거 거의 안 쓴 기계인데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60%가 아니고 50%에 판매해드릴게 이러는 거죠. 그럼 이분은 3천만 원짜리를 1,500만 원짜리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아버님 근데 제가 저도 모르는 분이랑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10% 정도는 선입금 20% 정도는 선입금이 필요하니까 미리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또 믿어가지고 그럼 한 300 보내줄게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근데 이 자식이요. 이거 한 명을 가지고 기계를 한 50명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럼 그 새끼는 한 1억 15억 1억 5천.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파는 게 아니고 교수님 그 계약금 사기라는 거 있다며요. 계약금만 먹고 튀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믿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러시잖아요. 그거 그럼 기계 실제 있는 거 나 확인 좀 해줄 수 있어요. 멀어서 못 가니까 그러면 잠깐만 계셔요. 그리고 이동 중입니다. 이러면서 가는데 가고 이게 어디냐면 교수님 그 중고기계나 또는 기계 전시장 있잖아요. 많아. 예, 네, 저는 지역 가면 그런 거 꽤 많아. 많아요, 교수님. 저 동네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기계 보는 척하면서 찍어. 사진 찍는 거예요. 그거 찍어도 말 안 해.
아 그래요? 말 안 했지. 그 왜 그러냐면 이거 찍어가지고 와서 지금 검토하고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니까 그게 다 있는 기계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갖고 튀는데 문제는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이분들이요 거의 다 귀농귀촌 이거 당하고 나면 그냥 접어버린대요 그냥 꿈을. 왜? 야 내가 초장부터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데 김생거지. 김생거지요. 그래서 이게 피해가 많고 있고요. 또 얘네들 또 잡아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넘어가는 아저씨들이 잘못된 거지. 내가 한 게 무슨 죄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요. 그 중고거래 관련해서요 교수님 금사기가 있어요. 21페이지에 나오는데 네 이게 요즘에 많이 터져요. 사기가 많지. 그래서 이게 교수님 그 저기 센터 같은 데 가면요 주로 교수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골드 인베스트먼트, 골드 인베스트, 실버 인더스트리, 맞아. 뭐 다이아몬드 코퍼레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인베스티게이션이 많아. 그게 교수님 영어는 아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래? 골드요? 가면 인베스트 참 많지. 교수님 근데 실제 금이 있다며요. 그 1kg짜리가 있어. 실물이 있어요. 그게 금괴 갖다 놓고. 아 이거 미끼는 갖다 놓고 전시상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기꾼도. 네.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교수님 되게 싸다며요. 실버바가 그건 한 열댓 개 쌓여 있고요. 금바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유리로 된 전 진열장에 다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대요. 골드바. 예, 네, 1kg 딱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딱 보는 순간에, 오, 진짜 금이잖아요. 혹한다 이거죠. 그 순간에 이제 거기 바람잡이하고 쭉 앉혀놓고서는 저희가 금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금값이 시세가 이만큼 타투도 보여준대요. 떨어지면 저희가 바로 사고 저희는 근데 몇백 킬로 단위로 삽니다. 이런데요. 그리고 요만큼 살짝 오르면 팔고. 근데 이게 선생님들 몇 돈씩 사고 팔면 몇천 원밖에 안 되겠지만 저희같이 수백억 단위로 하면 순식간에 몇십억이 됩니다. 맞거든요. 차트상으로. 그래서 그 차트를 보여주는데 이 금 투자하는 분들이요 상당히 깐깐하고요. 이게 그냥 이게 당하는 분들이요 똑똑한 분이 많이 당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 투자 사기래요. 왜? 이분들은 그 차트를 보고서는 국제 거래 금 시세 있잖아요. 당연히 보겠죠. 가서 비교를 해본대요. 당연히 보겠지. 그럼 헛개비 얘기한 게 아닌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것만 하는 저기 그러니까 선물 투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좌로 나눠서 파니까 돈 좀 내십시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만 내요? 그러면 한 군데 천만 원이니까 한번 넣어보셔 이러는데. 교수님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일이 안 되면 이익이 안 나와야 되고요. 일이 되면 이익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금값이 떨어지든 말든 무조건 원리 2%를 보장해 준다는 거 자체. 그거는 그 순간 거짓말이야. 그죠 교수님. 그건 무작정. 이게 진단법이래요. 맞아요 교수님.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요. 네. 투자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득 볼 때 같이 이득 보고 손해 볼 때 같이 손해 보는 게 투자예요. 네. 근데 금 투자잖아요. 미리 얘기하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데 손해 봤는데 어떻게 똑같은 그 이자율을 나한테 지급을 해요? 그걸 그 약정으로 땅 팔아서 해요? 그걸 확정을 해준대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계좌에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2% 들어오니까. 아 이건 안전뽕이구나. 그러니까 교수님 생각보다 1년에 24%인데요. 원래 2%인데. 공짜가 어딨어. 예.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서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어떡하냐. 이게 교수님 얘네가 보통 2년을 한대요. 이 짓거리를. 그래서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이분들 헷가닥 맛이 가갖고요. 오피스텔 팔고요. 그다음에 땅 팔고 해갖고요. 왜? 땅도 1년에 24%는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갖고 다 몰빵을 해버리는데 이게 피해가 터졌다 하면 그냥 전재산 싹 날리는 거예요. 한 2년 해서 그냥 쫙 빨아먹고 뛰는 거. 거기다 교수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한테 선생님 혹시라도 누구 하나 데려오시면 2.3%를 드려요. 원리를. 피라미드식으로 가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데려오면 그 사람들 데려오면서 이게 교수님 되게 웃기더만요. 공범이 되나요 교수님? 그거 관련해서 0.3% 더 먹으면요? 공범 맞아요? 그 알았으면 공범이죠. 거의 공모관계로 보는 거죠. 알았으면. 알았으면. 근데 아 빨리 내 거 내놔 그랬더니 내가 소개해 준 사람 걸 빼가지고 밑돌 네. 걸 빼서 위에다 나한테 주는 케이스잖아요. 네. 나는 지금 알았어 눈치 깠어. 네. 야 이거 2% 계속 준 게 이게 사기친 거구나. 가서 추궁하는 거야. 너희 새끼들 이거 내놔 가만 안 있을까 그랬더니 그러면 한 사람 데려오세요. 왜? 한 사람 데려오시면 선생님 원금 싹 빼드릴게요. 그건 바꿔서 얘기하면 묵시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 거 뽑아갖고 나 준다는 소리잖아. 네. 그걸 알았다면 공범이죠. 근데 그 짓을 해요. 그리고 네. 자칫 피해 당한 금액을 변제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끌고 가서 거기 소개하는 게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처벌받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 얘네 특징이 교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처음에는 고객으로 갔다가 나중에 큰 돈이 물려갖고 못 받게 되니까 교수님 말 100%로 이걸 같이 더 투자해갖고 거기서 본부장이나 맞아요. 뭐 이거 이름 받아갖고 공범이 된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 들어갔는데 그 0.3% 이율이 뭐라고 그거 받겠다고 해가지고 소개했다가 이쪽 앞에 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살에 이른 사례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인 거 주변에 혹시라도 우리 젊으신 구독자님 분 중에 부모님이 야 나 금 투자하려는데 다이아몬드 투자하려는데 요즘 못하게 예 그거 진짜 말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기 이런 연리 20-30% 한다는 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쪽에는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좀 말씀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교수님 이게요 참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사니까요. 은퇴하고 나서 돈이 더 필요해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독일과 같이 그 연금 복지가 참 잘 돼 있잖아요, 교수님. 국민연금도 한 200만 원 돈 나온다고 하니까 이 국민연금이나 연금 복지가 잘 돼 있으면 되는데 아시겠지만 국가의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나타났을 때 이 공무원연금이나 그 연기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국민연금으로 이걸 메꿨잖아요, 교수님. 근데 제가 좀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메꿔서 죽을 기업 살려놨는데 그 살린 기업들은요. 이 연기금 돈 하나도 안 메꿔놨어요. 원금만 메꿨어요, 교수님. 이게 가장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공무원연금이나 뭐 국민연금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5조 원을 받아가지고 수혈을 해서 살아난 지금 뭐 유명한 기업이 있거든요, 교수님. 근데 알아.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지금 계산으로 하면 200조 원 정도 된대요. 알아, 어디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네. 그럼 200조 원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반이라도. 근데 100조라도 내놔야지. 근데 55조 원 갖다 돌려놓고선 우린 연금기관한테 투자받은 거 원금을 손실 없이 다 메꿔줬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앞에 정부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도 솔직히 이거 가지고 두뇌가 살 수 없는 돈이 됐고요. 공무원연금도 지금 많이 삭감돼서 공무원하고 나가신 분들도 알바를 해야 되는 시점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공무원연금 일반 연금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200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런 실버사기의 어떤 그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소득의 안정성에 대해서 일을 하더라도 일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그냥 돈이 없으면서 내가 알바를 해야 되는 어르신들 자꾸 만들면 이런 피해가 커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혼 사기 소송 정말 당하지 말아야 돼요 이건. 그래요. 아, 오늘 뭐 그래 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도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또 젊은 분들이 알아두시면 그 연세 드신 분들도 또 피해 안 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자녀가 부모의 재산 내역이나 재산 처분에 대해서 말 꺼내는 걸 불효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맞는 재산인데 저거 하시는 걸 내가 왜 말려 이러거든요. 좀 부담스럽지. 네. 아버지 재산 얘기하기가.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건 그걸 말하는 순간에 부모님하고 싸움이 나는 것 자체를 불효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부모님이 나락으로 떨어지셔갖고 저소득층이나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공공을 하게 되면 본인 일도 되고 부모님도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용돈은 안 달라는 부모님일 수 있어요. 자기 돈 벌어서 쓰시는 분들인데 그걸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자손이나 주변의 조카들이나 후손들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얘기할 수 있는 좀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단절이에요. 단절. 단절이죠. 부모 자식 간에 자주 왕래하고 어떤 그 유대가 연장되면 아 나 금 투자하는데 야 그 건영아 나 오늘 저 금 투자한다는데 야 이거 가서 얘기 설명 들어보니까 좋더라. 자식한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봐요.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그런데 아예 유대 없고 무슨 때나 되면 한번 삑 전화하고 아버지 뭐 저 어머니 뭐 사드세요 사과나 뭐 보내고 용돈이나 저 생일 되면 와서 툭 던져주고 가고 대화 단절돼 있는 그런 집안에서는 그 노인분들이 결국은 노인분들이 당하는 거 근본적인 어떤 그 저 심리적인 기제는요 고독이에요. 고독. 맞습니다. 외로움이고요. 네. 네?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그냥 휩쓸리고 거기에 빠져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정확한 거예요. 예, 저 사무실 차려놓고 노인들 불러다가 연예인 같이 공연해주면서 어머니 아버지 간 다 쓸게 다 빼놔갖고 할머니들 그냥 틈만 나면 가서 거기 앉아있잖아. 왜 내 자식은 와갖고 그렇게 살갑게 해주는 게 없는데 거기 가면 그냥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그것도 보면 잘생긴 놈들이 잘생겼어요. 젊은 놈들이 그냥 멀쩡한 놈들이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아이 뭐 앉으세요 뭐 그냥 엄청 살갑게 대하고 갈 때는 그 값싼 화장지 두루마리
그 화장지라도 꼭 안겨줘서 보내거든. 네. 그게 뻑가는 거야, 그게. 네. 그냥 매일 가, 그냥 매일. 출근해, 그냥.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제 뭐 몇 가지 보약이니 뭐니 팔으면 몇몇 사람이 사. 네. 그럼 내가 안 팔아주면 미안해서 거기를 매일 출근하던데 못 가는 거야. 당연히 저가 들어올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꿈쳐놓은 돈으로 사고 그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본적인 요인이 뭐예요? 고독이죠. 자식 새끼들. 네. 고독이에요. 외로움이고 고독이에요. 사람으로 돼 결국은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하고 단절된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노인 사기는 자식들이 절반은 책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네. 좀 오늘 어떻게 보면 서글픈 얘기지만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염 교수가 해준 얘기만 좀 새겨서 들으면 네. 어느 정도 예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큰일이에요, 교수님. 네. 해야 됩니다. 네. 아유, 오늘 저 좋은 이야기 오늘 잘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예. 우리 구독자님들께 베리베리라는 그 수제 과일청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수제청 만드시는 사장님이 우리 사건을의 아주 찐팬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사건을의몰 광고에도 아마 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배도라지 생강 대추청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 차로 먹어봤더니 한 네 가지 맛이 어우러져가지고 묘하게 어떤 조화가 좀 있어요. 저는 말 많이 하잖아요. 말 많이 하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이 차라고 생각이 들고요. 생강을 착즙을 해서 이제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다른 재료들하고 어우러져서 이 맛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사장님이 일일이 손으로 손질해서 수제 작업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만드시는 거라고 하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정성이 들어가야지 맛이 있고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레몬청도 있고요. 자몽청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레몬청 같은 거 요거 한 가지 왔는데 요거는 시원하게 얼음 타고 레모네이드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면 아주 향긋하고 시원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건홀의 구독자님들이 구매하시면요 탄산수도 하나씩 끼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사건홀의 구독자입니다 하면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정성이 가지 않을까. 한 번 손댈 거 두 번 손대가지고 또 양도 한 번 집었던 거 두 번 집어서 넣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베리베리 수제 과일청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